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폭락과 범락. 조금 어려운데요. 낙이라는 말은 즐거움인데, 복으로서 즐거운 거, 폭락. 복복자, 즐거울 낙자. 또, 법이라는 법자, 즐거울 낙자, 법으로서 즐거운 거, 범락. 이런 뜻입니다. 복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범락이라고 하면 자기 지혜에 의해서 또 수행에 의해서 그 도에 의해서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범락을 도락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도락. 도로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또 복으로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인간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즐거움이라고 봅니다. 즐거움. 인간은 즐거우면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 역사학자인데 한국사를 쭉 공부하신 분인데 자기 부인은 학자가 아니고 평범한 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같은 TV 앞에 앉았는데 이 노학자는 한 방에 있어도 TV는 안 보고 내 책을 봐요. 책을 봐요. 근데 이그 사모님 되는 부인은 그 역사 드라마 나오면 아주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히 한국사 한 사람은 그 사극 그거 안 보거든요. 그저 보지 마라. 저 역사가 아니다. 저런 거 보지 마라. 왜 보냐? 책을 봐라 이래 얘기하면 아 재미있는데 어찌 안 보냐고 아저 드라마 보면 재미있는데 어찌 안 보냐고 그냥 내봐요 그러면 책 보는 분은 왜 책을 보며 TV 역사 드라마를 보는 분은 왜 보느냐 각자가 재미있으니까 책 보는 분은 책 보는 게 재미있으니까 책을 보고 사극을 보는 분은 사극 보는 게 재미있으니까 사극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재미라는 거,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재미. 참, 눈 덮인 산봉우리에 왜 올라가나? 내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 설산에 올라가다 죽고, 올라가다 죽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먼지 쌓인 책을 뒤져서 공부를 왜 하겠어요? 공부하는 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통도사 있는데 가끔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화단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은 나도 압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찍습니까? 여기 찍으면 좋아 보여서요. 그 좋아 보이는 거, 이거. 좋은 거. 이거 아주 생명을 걸어놓고 해요, 좋은 거는. 이 생명 이거 문제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목숨을 바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뭐 뭔가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그게 참 문제인데 이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게 사람에게서 오든지 물질에게서 오든지 뭐 환경에서 오든지 이런 거가 이게 복락인데요. 그 복이라는 것을 서경에서는 오복을 얘기를 했는데 수복, 수, 오래 사는 거, 또 부복, 부자로 사는 거, 강령복,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수부강령, 이게 기본입니다. 강령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살아야 돼요. 또 부자로 사는 거, 이거 좋은 거죠. 그리고 유호덕, 넉넉한 좋은 덕이 있는 거, 이 성격이 좋은 거죠. 마지막에는 고종명, 자기 명대로 사는 거,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액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복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본 건데요. 불교에서는 법화경에서는 백복구족이라 이렇게 이제 백복이 다 구족하다. 그 백복이란 말은 뭐 복이 한량이 없다 이거죠. 또 만복이라 이런 말도 쓰고요. 복이 만 가지다. 이제 이런 말도 쓰고 또 오복이란 말도 불교에서도 써요. 오복, 만복, 백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몸이 건강한 거, 물질이 넉넉한 거, 수명을 어느 정도 사는 거, 또 자신의 성격이 원만한 거, 명대로 사는 거, 뭐 이게 전부가 다 환경에서 오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생멸이에요, 이게. 생겼다 사라져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복을 저 새는 그릇에다가 물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루복이라고 그래요. 유루. 샘이 있는 복이다. 물을 새는 그릇, 구멍난 그릇에다가 갖다가 떠다 부으면 불 때는 그득한데 조금 있으면 새버려요. 그릇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잦아들면 또 부어야죠. 또 새요. 또 붓고 또 새고 또 붓고 또 새고 이게 복락입니다. 얻으면 또 잃고 얻으면 또 잃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끝도 한도 없이 채우고 끝도 한도 없이 만나고 끝도 한도 없이 모자라는 게 이게 복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루복이라고 그러고 또 세락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뭐 이렇게라고 해요. 생멸락이라 생멸하는 데 따르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중생업입니다. 중생들이 항상 재미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게 재미가 밖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온 건 밖으로 가거든요. 사람에게서 오면 사람으로 가고 물질에게서 오면 물질한테로 가고 건강한테서 오면 건강 따라서 가고 이게 복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벼력 자바함경이라고 있는데요. 자바함경이 그냥 보통 읽는 자바함경이 있고 또 별도로 번역한 자바함경이라 이걸 벼력 자바함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벼력 자바함경 세 번째 권에 보면 뭔 말이 있느냐면
일체생이 계사이니 수명이 필기종이라 수업수연보하니 선하이기 가객과로다 수복은 상승천하고 우약은 입지옥하고 수도는 단생사하야 영입의열반이라 비공비해중이며 비산석간이니 무유지방소가 할지 불수사로다 나 무아이미타불 전부 한문 개성으로 돼 있고 이걸 또 소리를 길게 내서 읽으니까 근데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읽고 저런 거 있으면 저런 거 읽고 그게 법문이에요. 그 뭔 얘기냐? 일체 생은 계사라. 일체 태어난 존재는 다 죽는다. 이게요. 그게 우리가 사는 것만 알고 죽는 걸 몰라요. 이게 큰 어리석음이다. 사는 것만 알아요. 죽는 걸 몰라. 그런데 생은 바로 사거든요. 그래서 일체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 수명은 필기종이라 수명은 반드시 종말로 돌아간다. 필기종이요. 돌아갈 기자 마칠 종자. 수업 수연보하니 업에 따라서 인연의 보답을 얻는다.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각자 그 업의 보답을 얻는다. 인연이라는 건 업이라는 말인데요. 인연 그러면 인연이 뭐냐? 업입니다. 그게 자기가 한 대로 얻는다 이거예요. 한 개 그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업에 따라서 보답을 얻는데 선악이 각 핵과라 선업은 선업대로 보답을 얻고 악업은 악업대로 보답을 얻는다. 이래놓고요. 수복은 상승천하고 닦을 숫자 복복자. 복을 닦으면 상 올라가서 승천을 하고 천당에 올라가고 이 소리예요. 승천을 한다. 그 복을 닦으면 저 천당에 가서 태어납니다. 이게 수복이에요. 우약은 입지옥이라 악을 지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하위자, 악하락자 이게 우약이거든요. 이건 악을 짓는다 이 소리예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수도는 단생사야 수도, 도를 닦으면 생사를 끊어서 복을 지으면 천당 가고 죄 지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지옥 가고 도 닦으면 어떻게 돼요? 생사를 끊는다 이게 단생사 끊을 단자 나고 죽는 생사 이게 도예요. 이게 생사 끊는 도예요. 이게 열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입어 열반이라 영원히 열반에 들어간다. 영원할 영자고 들어갈 입자인데요. 늘어자 영입어 열반이라 이 도거든. 그런데 왜 이 생사를 끊는 도가 필요하냐?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비해중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들어가서도 면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비공이에요. 안일비자 공중이라는 공자. 공중에 올라가 봐라 죽음을 면할 수 있나? 못 면한다. 비해중이라 바다 가운데 바다 속에 들어가 봐라 죽음을 면하는 거야. 해중도 면하는 것이 아니다. 또 비입 산석간이라 저 산에 바위 틈새에 들어가 봐라 거기는 죽음이 없는가.
그 산석간에 들어가서도 죽음을 면하는 게 아니다. 무유지방소, 어느 지방 어느 장소든지 탈지불수사라 이 죽음을 벗어나서 죽음을 받지 아니하는 데는 없다. 이게 이제 벼력 자바함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바함경에. 그러면 나면 죽고 나면 죽고 이것이 이제 생사인데 이 생사 속에서 사람에 의지하는 즐거움, 물질에 의지하는 즐거움, 뭐 환경에 의지하는 즐거움은 이게 구멍난 그릇에 물 붓는 것과 같아서 이게 부면 생기면 사라지고 생기면 사라지고 이래요. 이걸 생멸락이라고 그러고 이걸 복락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렇게 구하면 또 사라지고 구하면 또 사라지고 이런 건데 중생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윤회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구해도 끊임없이 모자라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도 닦을 생각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도가 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열반도거든요. 열반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서산 스님이 그 태희 삼위가 태희라고 하는 삼위 동자가 그 집안에 인사를 하러 간다고 갈 때 그걸 돌아갈 귀자 편안할 영자 귀녕이라고 그러는데 귀녕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사람이 친정에 가서 찾아보는 걸 귀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 동자도 출가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걸 귀녕이라 이렇게 시제를 지었는데 그 시에 뭔 말을 했느냐면 가소 세간에 빙소 막힌 시입니다. 이게 가소 세간에 가소라 가소 우습다 허망하다 세간의 애정이여 부모님한테 가니까 그렇게 이제 시를 짓는 거예요. 세간의 애정 다 부모의 애정 남녀의 애정 이런 게 세간인데 빙소와 해시라 얼음처럼 녹을 때가 있고 기왓장을 이제 처음에 굽다가 다 굽지 못하고 풀어지는 것처럼 와해할 때가 있다. 이게 세간입니다. 이 세간의 이런 모든 애착과 세간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빙소와해할 때가 온다. 얼음처럼 녹아서 사라질 때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다가 번작하니요. 그 은혜가 많을수록 도리어 한이 된다. 은혜가 많을수록 한이 된다는 게 은다가 번작하니라. 은혜가 많으면 도리어 그것이 한이 많아. 자꾸 한이 만들어져. 환극의 각성비라 즐거움이 끝나면 도리어 슬픔을 이룬다. 이것을 이제 그 세간해라고 그러고 이것을 그 향락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오락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생들은 이걸 알면서 못 벗어나요. 이 빙소와해라는 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원수를 많이 맺는데 사람들이
이 원수가 왜 생기는가? 이 은혜에서부터 원수가 생겨요. 은혜를 많이 받고 애정이 깊을수록 원수가 돼요. 은혜가 없는 원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생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이가 많이 갈라진 사람일수록 전부 친했던 사람이에요. 안 친했던 사람이 사이 나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아이 뭐 내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옛날 나 아는 사람이 사이 안 좋지. 아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뭐 내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아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멀어질 수가 있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깊은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간이고 이게 세간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 슬픔이 올 수가 있는 게 이게 세락인데 이게 향락인데 아 이거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중생이 환극각성비라 이 환락이 다 하면 다 할 극자인데 도리어 슬픔이 된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게 중생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이게 기쁨이다 하면 슬픔이 온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슬픔에서 못 벗어나요. 이걸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이럽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알고 여기서 이제 벗어난 게 이게 도입니다. 이걸 법락이라고 해요.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복락에 계속 집착하다가 계속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게 중생의 삶의 모습이라면 부처님은 그걸 딱 알고 법락을 얻으셨어. 그 법, 해탈법, 생사 없는 법, 그 고요한 도의 법을 얻었다. 이걸 법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법락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역시 벼력자바함경 제6권에 있는 말인데 체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로다. 생멸이 멸이 하이면 내명 열반이로다. 나 무아이미 타 재행이 무상하니 생기면 사라지고 생기면 사라지고 이런 흐름들 일체 물질과 존재의 흐름들이 무상하다. 그럼 재행이 뭔가? 우리 몸입니다. 몸.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무상하다. 그럼 무상한 게 뭐냐? 초생아가 있어요. 처음 태어날 때 나, 초생아. 다 우리 똑같이 조그만한 모습으로 나왔겠지요. 그게 초생아입니다. 나도 모르지 얼마나 작았는지. 그 작지만은 그 어머니가 나를 출산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 어머니 고통 모르죠. 그게 초생아예요. 그 다음에 장성아가 있어요. 이제 장성됐어요. 이만큼 한 20살쯤 되면 장성하거든요. 마지막에는 노세아. 늙어서 자꾸 이렇게 쇠약해지는 나가 있어요. 이게 무상입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나라는 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초생아도 있고 장성아도 있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노세아도 있고 어떤 게 진정 나냐? 어떤 게 진정 나냐 이게. 이게 이렇게 나라는 것만 알지 이걸 뻔히 보면서도 몰라요. 뻔히 이걸 보는 것도 몰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었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내가
그 재미를 구할 줄만 알지 이 나라는 게 누군가 이걸 몰라요. 나라는 게 누군가. 그래서 이렇게 재행이 무상하니까 어떻게 되냐. 생멸이 멸이하면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하는 이 업을 딱 그치면 생멸이 멸이 끝나서 마치면 내명열반이다. 이것이 이름이 열반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벼력 자바함경에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중지된 상태다 이 뜻입니다. 초생아가 노세아가 되고 초생아가 노세아가 되고 이 짓을 안 하는 게 그게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반이다. 그런데 벼력 자바함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열반경이 이제 그 초기 불교 열반경이 있고 대승 불교 열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 열반경에서는 생멸이 멈추어 마치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했는데 열반까지만. 그 열반이 어떻다는 건 이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이 36권짜리, 40권짜리 대승열반경인데 이 대승열반경에서 비로소 유명한 개송 그겁니다. 재행이 무상하니시는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 하이면 정멸이우이라 이기로다나 무하임이 생사 없는 것까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 생사가 왜 생겼느냐? 이 12연기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 딱 그 탁태를 하는 순간이 그게 식인데 식 속에 행과 무명이 있어요. 식 전에 그 행과 그 행이라고 하는 건 업이고 금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어 놓은 거죠.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착과 집착이에요. 애착과 집착으로 금성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태어나서 이제 몸과 마음이 갈라지고 안입이 설신의가 생기고 촉감이 생기고 느낌이 생겨 여기까지가 이제 촉, 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섯 가지가 이제 현생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일곱이죠. 근데 이 느낌만 딱 있고, 이게 이제 도의 경지인데, 뭐든지 보고 느끼기만 하고, 아, 저것이 저것이다. 저것이 좋은 것이다. 저것이 나쁜 것이다. 저것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범한 것이다. 좋은 거, 나쁜 거, 평범한 거. 요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느끼기만 하고 이것에 탐욕을 일으키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소유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만 안 하면 다음 생은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걸 애치유라고 합니다. 애치. 애는 탐욕이에요. 가래. 이게 보고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요 탐욕이 문제예요. 그걸 탐욕을 일으켜서 계속 하염없이 매달리는 거 요거 집착 요게 문제예요. 그것만 안 하면 유 내세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요 업이 형성되는 걸 이스류자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안 태어나고 싶으면요. 딱 보고 욕심 안 내고 평정한 마음을 딱 지키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 생사해탈이에요. 그러면 애치유가 없으면 생노사는 없어요. 그 애치유가 이게 내세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만드는 거고 생은 내세에 태어나는 거고 노는 내세에 태어나면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생에 애치유 요것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내세는 안 태나요.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생멸이 멸이하면 내명 열반이라, 생멸이 다 없어져서 마치면 이름을 열반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승경전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럼 열반을 했을 때 어떠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생멸을 받지 않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 짓을 안 할 때 그게 어떠냐, 그거를 이제 대승열반경에서 말씀했는데,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다 끝나면 멸자나 이자나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자라는 게 그 그만둘 이자거든요. 멸자 사라질 멸자 아니에요. 생멸이 다 사라져서 그만두면 멈추면 정멸이 위락이라. 생멸 없는 즐거움이 있다. 이 정멸이라는 건 생멸 없다 이 소리예요. 생멸, 죽고 삶이 없는 즐거움이 된다. 죽고 삶이 없는 즐거움이 있다. 이게 정멸 우이락입니다. 아,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걸 도락이라고 그러고 이걸 범락이라고 합니다. 이 생멸 없는 즐거움. 그러니까 복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생멸 있는 즐거움. 법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생멸 없는 즐거움. 이 생멸 없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게 그게 도인의 즐거움이에요. 이 생멸 즐거움은 그 느끼는 순간뿐이에요. 금방 이게 환극각성비라, 즐거움이 다 하면 도리어 슬픔이 돼. 이건 못 써요. 그래서 그 즐거움 하나 때문에 그냥 계속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즐거움 탐하다가 괴로움 또 받고. 아, 이거 참 보통이래. 즐거운 거 탐하다가 또 결과는 괴로운 게 오고. 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전부 즐거우려고 괴로웠지. 이게 괴로우려고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낚싯밥 무는 물고기하고 똑같습니다. 낚싯밥 먹으려다가 제 몸 죽어. 그래서 즐거움 탐하다가 고통에 빠져. 아, 요게 중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생멸 없는 즐거움, 그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멸 위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그 반야바라밀의 기쁨이에요. 반야바라밀은 그게 정멸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이 정멸이거든요.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대단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게 그게 정멸락이에요. 정멸락.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모르는 즐거움이 그게 생멸락입니다. 그거 참, 이런 도를 한번 알고 죽어야지. 그 이런 도를 그래 귀로 듣기만 하고 모르고 죽으면 더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범락이다. 이게 그 불교를 만났으면 범락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범락, 생멸 없는 즐거움, 생사가 없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생사 없는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냐,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유마경에 보면 불도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불도품. 거기 보면 보살이 유마거사한테 물어요. 어째 당신 집을 보니까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고 왜 당신 혼자 있냐 방에, 이렇게 물어요. 부모 처자는 다 어디 갔냐. 아, 이거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유마거사는 분명히 거사인데 유마거사 부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유마거사 자식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유마거사 부모가 누군지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 경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게 경 보는 눈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마거사가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딸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 멋진 법문이 있어요.
그 어떤 말이 있느냐면 유마가사를 말씀한 법문 불도품에 지도는 보살모요 지혜바람일 지혜는 보살의 어머니다. 이 보살이 누구요? 이 정멸락을 즐길 줄 아는 분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게 도인이란 말이죠. 도락, 법락을 느낄 줄 아는 게 보살인데 지혜가 바로 도인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딴 게 아니고 지혜가 어머니다. 이게 법락입니다. 이게 모든 게 지혜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 나의 지혜가 나의 어머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방편은 이웃이 부하고 방편이 아버지다. 방편을 쓸 줄 알아야 도인이요. 방편. 법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법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방편이요. 말을 안 할 사람에게는 안 해야 돼요. 달마 대사가 말 안 해가지고 도인 만들었거든. 찾아오는 대로 얘기했으면 달마가 절대 그 달마 밑에 도인이 안 나와요.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은 아버지고 지혜는 어머니다 이거예요. 방편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참 대단하지 대단해요. 그리고 법의는 이웃이 처하고 법의 즐거움이 아내다. 아내가 누구냐? 깨달음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항상 보고 법을 느끼는 즐거움. 깨달은 사람은 보는 것마다 이 생멸 없는 보가 환히 나타나거든요. 이게 아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정멸법이다. 중생은 생멸법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 깨달은 즐거움이 그게 아내고 배우는 즐거움이 그게 아내다. 그래서 법의 기쁨이 바로 아내다 이거죠. 또 뭔 말 있느냐. 자비심이 위녀하고 자비의 마음이 딸이여. 내 딸이 누구냐? 자비심이 바로 딸이다. 여기서도 딸을 자비심이라고 그러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딸이란 자비심이다. 자비심이 위녀하고 딸이 되고 선심성실이 아들이다. 선심성실남이다. 착한 마음 갖고 성실한 행을 닦는 게 그게 아들이다 이랬어요. 산의 남자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계집 여자를 딸이라고 그러거든요. 남. 그래. 선심성실이 남이다. 선한 마음 일으키고 성실한 행을 닦는 게 그게 아들이다. 또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법락입니다. 이게. 그리고 필경 공적사다. 내 집이 어디냐? 필경 공적한 거. 끝끝내 언제까지나 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없어진 뒤에까지를 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필경의 공적이요. 공적은 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걸 공적이라고 그러거든. 이 불생불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곳이 바로 나의 집이다. 이걸 공적사라고 그래요. 집사자. 내 집이 어디냐? 불생불멸의 공간이 내 집이다 이거예요. 이게 도인이에요. 이거 멋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하, 내 집은 말이야. 불생불멸의 집에서 내가 더 앉아서 지혜는 나의 어머니요. 방편은 나의 아버지요. 또 나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죠? 법의. 네. 법의 기쁨은 나의 아내요. 자비심은 나의 딸이요. 또 선심 성실은 나의 아들이다. 이게 법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락을 느낄 때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락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서산 스님이 이 도시를 하나 읊어놓은 게 있는데요. 서산집에 보면 오원시 중에 천옥선자라고 하늘천자 구수록자 이 천옥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시를 하나 준 게 있는데
출애일환당하고 야례일장수로다나 일환다 하고 낮주자 올래자요. 주례 일환다. 일환이라고 하는 건 한일자 그릇 완자가 있어요. 다완이라고 차다자. 낮에는 한 그릇에 차를 마시고 이 기쁨이라는 게 막 헤매고 다니고 막 시끄럽고 뭘 많이 갖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멀리 보고 깊게 느낄 줄 알면 아주 하찮은 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많이 갖고 많이 막 움직여도 기쁨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도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가 깊으면 주례 일환다 하고 낮에는 그냥 한 잔의 차를 마시고 야래 일장수라 밤에는 밤야자 원래자거든요. 한일자 장소장자인데 한바탕 한장소 잠잘수 잠을 잔다. 이게 도인의 기쁨이에요. 그저 낮에는 차 한잔 턱 마시고 저녁에는 편안히 잠자고 그게 뭐 아주 즐거움이지 무슨 즐거움을 딴 데서 소리에서 찾고 빛에서 찾고 사람에서 찾고 소리 떠나면 괴롭고 빛 떠나면 괴롭고 사람 떠나면 괴롭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래 일장수라. 그런데 청산녀 백운이 청산과 백운이 공설 무생사라 함께 말한다. 뭘 말하느냐. 생사 없는 일 무생사 일사자예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무생사. 생사 없는 일을 청산백운이 모두 함께 말한다 이거예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청산을 봐도 청산이 생멸 없는 법을 말해주고 있고 백운을 봐도 백운이 이 나고 죽음이 없는 생멸 없는 법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청산 여백운이 공설 무생사라 생멸 없는 일을 함께 말한다. 이게 공설이거든요. 이게 서산 스님의 도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 속에서 가래와 집착 행위가 멈춰지면 거기에는 이제 열반이 이루어지는데 열반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정멸락을 얻는다. 정멸락을 얻게 되면 거기에는 지혜는 어머니가 되고 방편은 아버지가 되고 깨달은 기쁨은 아내가 되고 자비심은 딸이 되고 선심은 아들이 돼서 필경 공적사에서 불생불멸의 집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뭐냐? 주례 일환다 하고 낮에는 차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잠 한숨 푹 자고 청산을 바라보면 청산이 생멸 없는 법을 나한테 말해주고 있고 백운을 바라보면 백운이 생멸 없는 법을 나한테 말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법락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법문도 듣고 서산 스님의 이런 시도 또 배우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서 높은 즐거움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